코로나19 상황이 좀 다시 약화가 되면서 지역에 예정돼 있었던 뭐 축제들 그리고 전시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습니다. 뭐 네.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기다렸던 많은 분들께도 참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수에서는 큰 전시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바로 2020 여수국제미술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시간 동안 지역의 문화적인 역량을 또 키워왔는데요. 올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2020 여수국제미술제 예술감독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조은정 예술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0 여수국제미술제 예술감독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미술사학자이면서 미술 비평가이고요. 그리고 전시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전시들이 취소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시회 결정을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먼저 여수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상태에서 기획이 된 전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감염증 시대에 전시가 어떻게 보여져야지 될지 정말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각이 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에 좀 성격을 강화했고요. 뭐 이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상에서 저희 홍보 영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유튜브로 방송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물론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전시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직접 경험하는데 사실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 좀 쾌적하고 천정이 높고 그리고 반개방적이어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한 전시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잘 지켜서 그렇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수에 이제 제한을 두시는 거군요. 그렇죠. 한 건물 안에 50인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큰 전시관이 4개고 하나의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 전시관 중에서도 작은 전시관에는 인원수를 40명으로 줄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아트 갤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 7일까지는 네. 관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네. 감염증 시대의 전시회다. 정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수 국제미술제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로 10회째이고요. 지역 자생의 미술제입니다. 올해는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여수 엑스포 국제관과 그리고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국제관 4개 관하고 아트 갤러리가 모두 사용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초대를 한 주제전 그리고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신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제가 이제 명칭을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수 네.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여수 국제 미술제로 이름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트 페스티벌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페스티벌 그러면 축제잖아요. 네. 축제는 뭔가 미술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미술 전시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 미술제. 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해 전시 주제가 금기어더라고요. 금기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정확히는 해제 금기어입니다. 제가 그 감독직을 제의받았을 때 받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 금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도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내리에 스쳐 지나갔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감염증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회복된 분들 정말 죽음을 딛고 일어선 굉장한 용사인데 어디 가서 나 회복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말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뭐 그런 금기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또 사회적인 것이죠. 네. 그런 속에서 이 금기어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화, 화합, 이런 것들을 말하기엔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을 드러내면 그러면 이 어렵다는 시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해제, 금기어. 그러니까 거기서 해제는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네. 작가들 하나하나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금기어를 해석해서 더 좋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뜻이 담긴 그런 주제입니다. 네, 주제를 듣고 나니까 작품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전시회가 보니까 크게 주제전과 이제 참여전으로 나눠지는 것 같던데 올해 참여하는 작가 규모, 작품 규모가 역대 뭐 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참여 작가분들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번에는요, 주제전에 46작가, 그리고 참여전에 41작가여서 어떤 수라기보다는 작품 수일 것 같습니다. 300여 네. 점이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분들의 작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모여인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작가나 뭐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지금 가장 바쁘고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국내외 작가들이 모인 전시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특히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했었을 텐데요. 그중에 이제 조금 인상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전시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 김도희 야뇨증, 신미경의 저런 비누블럭의 뭐 이름 새기기, 네. 그리고 리빈유한 작가의 2cm 같은 경우들은 결국 상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 믿지 않으면 저 톱니가 나를 와서 썰을 수 있는데 그걸 견디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저 간격이 네. 2cm라는 것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붙은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은요. 사진이 아닙니다. 마 리우밍 작가의 자신의 자화상인데요. 성적 정체성. 사실 우리가 남성인데 그렇게 그려놓으면 약간 혐오와 관계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미적 세계를 이루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전시회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순 사건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소개가 된다고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작가 선생님들께서 나름의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신재현, 김윤재 작가 같은 경우는 금기의 숲이라고 해서 이 여름날에 드론을 막 띄우고, 그래서 이제 여수 지역을 촬영하고, 저렇게 그랜드 피아노와 소금을 깔아서 여수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문학적 태도로서 두 개의 시,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입장을 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말의 터널 같은 경우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박성태 작가의 그 상처를 보듬는 이런 사진 작품들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수 지점에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심철웅 작가에게 여수에서 국제미술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여순 사건일 때 여수 지점에 근무하셨어요 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 작품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영상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나름의 해석으로 여순 사건을 대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여수 국제미술제 예술감독으로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네, 저는 사실 학자로서 여수 감독직 얘기를 들었을 때 여순 사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술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우리를 뭔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미술 작품이고 전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순 사건을 다룰 때 좀 더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상처를 보듬는 방식의 가장 형제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노인들이 나의 무용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서 정말 그 역사가 인간을 너무 억압했구나, 국가의 힘이 너무 강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용감하게 살았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어서 힘을 내게 하자. 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여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감염증, 뭐 태풍, 뭐 온갖 어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2020 여수 국제 미술제 많은 좀 기대가 됩니다. 9월 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제 한 달간이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 엑스포 D관 전시홀 그리고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도 진행이 되니까 함께 하셔서 특별한 미술 세계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